계속해서 중동 지역의 리스크가 증시를 발목 잡고 있습니다. 밤 사이에 이 중동 지역 리스크가 또다시 부각이 되면서 국제 유가 5% 이상 크게 올랐는데요. 이러한 여파 국내 증시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오늘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개장 전에 우리가 꼭 확인해볼 국내 이슈들 하나하나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 먼저 간밤 마무리됐던 뉴욕 증시 상황부터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상황 어땠나요? 네, 3대 주요 지수가 일제히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가 0.44%, S&P 500 지수 0.17%, 그리고 나스닥은 0.04% 하락을 했는데요. 상대적으로 나스닥과 S&P 500 지수의 하락률이 좀 적은 편이죠. 그 이유는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가 부진했던 가운데 그래도 엔비디아가 좀 힘을 내주면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그리고 S&P 500 지수를 좀 끌어올린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중동 리스크가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이 이란의 석유시설 공격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공격 가능성이 열려있다라는 해석에 국제 유가가 밤사이에 급등했는데요. 이로써 변동성 지수, 공포 지수, 빅스 지수 또다시 오름세를 보였고요.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불안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빅스 지수부터 같이 확인을 해보시죠. 일명 공포 지수라고도 불리는 이 빅스 지수 밤사이에 또 8%가량 오르면서 20을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 굉장히 중요한 기준선이 될 텐데요.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게 된다면 공포 심리가 더욱더 강하게 작용하면서 증시에는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국제 유가도 체크를 해봐야겠죠. 국제 유가 밤사이에 굉장히 크게 올랐는데요. 5% 이상의 급등세를 나타내면서 WTI가 배럴당 73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말 때문에 지금 WTI가 정말 강한 상승세를 보였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의 석유시설에 대해 공격하는 것을 논의 중이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이스라엘은 대응할 권리가 있다라는 말까지 한 만큼 공격 가능성 매우 열려져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서 이란의 석유시설을 타격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국제 유가가 크게 올랐는데 지켜볼 것은 지금 WTI가 50일 이동 평균선을 웃도는 수준에서 계속해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추가 상승 여력으로도 이 지지선이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WTI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얼마까지 오를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배럴당 200달러까지 갈 수 있다라는 의견까지 나와 있습니다. 일단 스위스 은행이죠. SEB 수석 원자재 애널리스트는 이란의 원유 수출량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OPEC 플러스의 추가 생산 여력이 충분하다라면서 지금 국제 유가가 심리 때문에 급등한 것이지 실제 공급, 수급 측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문제는 이 OPEC 플러스의 추가 생산 여력이 가능한 그런 지역들이 다 지금 중동에 밀집돼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추가 생산 가능한 여력이 있다 하더라도 확전이 된다라고 하면 즉 공급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 호르무즈 해협이 굉장히 논란거리,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요. 이 호르무즈 해협 혼란이 가중되면 유가에 리스크 프리미엄이 더 강하게 붙으면서 유가 배럴당 200달러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극단적인 전망까지 나와 있습니다. 한편 지금 이런 극단적인 전망이 아닐 경우에는 이란의 석유시설이 타격을 받을 경우 배럴당 86달러,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경우 배럴당 100달러까지는 쉽게 오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전망에 좀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국제유가가 밤사이에 오른 만큼 에너지주의 추이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역시나 함께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S&P 500 내 11개 섹터 등락률 함께 보고 계신데요. 에너지 섹터가 1.43%로 하락장 속에서도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종목별로 하나하나 봐도 대형주인 엑소모빌
KBL 쉐브론 모두 올랐고요. 코노코필립스와 다이아몬드백 에너지, 옥시덴탈 페트롤리움까지 모두 다 함께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다만 지금 당장 수급에 대한 그런 문제점들이 나타난 게 아니라 국제 유가가 앞으로 더 오르지 않을까라는 그런 불안 심리 때문에 강하게 오른 것인 만큼 만약에 여기서 WTI 가격이 또 급락하게 된다면 함께 흔들릴 수 있다라는 점은 체크를 하시면서 중동 지역의 확전에 대한 그런 이슈들 굉장히 빠르고 꼼꼼하게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이슈 함께 볼까요? 지금 이렇게 국제 유가가 계속해서 오르다 보면 문제가 되는 게 또 한 가지 있는 게 바로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되겠습니다. 이날 오스틴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는 내년까지 금리가 많이 내려와야 된다, 많이 내려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만약 국제 유가가 정말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높은 수준에 머물게 된다면 물가 상승 둔화가 조금은 힘들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오히려 물가 상승세가 반등을 할 수도 있게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도 금리 인하를 굉장히 많이 반영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발언들 또는 시장에 이미 반영돼 있는 것들이 굉장히 앞으로 이어질지 유지될 수가 있을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유가 급등뿐만이 아니라 지금 항만 파업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공급망 혼란에 따른 인플레이션 자극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둔화 추세가 지켜질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중동 리스크가 촉발한 국제유가 급등 또 이에 따른 시장 영향까지 체크를 해봤는데요. 한 장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목요일장 히트맵입니다. 상승한 종목이 초록색, 하락한 종목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지켜봐야 할 것은 엔비디아 그리고 에너지 섹터 가 아닐까 싶습니다. 에너지 섹터 조금 전에도 국제 유가와 함께 올랐다는 점 설명을 해드렸고요. 또 엔비디아 국내 종목들과도 연관성이 크기 때문에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밤 사이에 3%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CNBC와의 인터뷰에서 차세대 인공지능 칩인 블랙웰에 대한 수요가 정말 엄청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주가에 상방 압력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국내 반도체주에 어떤 영향을 줄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최근 반도체주가 부진할 때 국내에서는 2차 전지주가 좀 힘을 얻는 모습들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죠. 그런데 밤사이에 테슬라의 주가 3% 이상 하락하는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지금 로보택시 이벤트를 앞두고서 주가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3분기 인도량도 테슬라 자체의 컨센서스에는 부합을 했지만 시장의 정말 기대치에는 조금 못 미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실망매 물이 나오고 있기도 하거든요. 과연 2차 전지주 어떤 모습을 보일지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과 한국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중동 리스크와 또 국제유가 급등에 따라서 뉴욕 증시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국내 증시 투자 심리와 에너지주에는 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 특히 최근에는 수급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데 외국인 수급이 들어올지 과연 이 부분 집중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엔비디아 블랙웰 덕분에 밤사이에 강세를 보였죠. 반도체주는 훈풍을 받을 수 있을지 또 그 가운데서도 받는다 하더라도 엔비디아와의 연관성이 큰 종목별 그런 차별 장세가 펼쳐질 수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테슬라 3분기 인도량 다소 실망스러웠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2차 전지주 어떤 영향을 받을지도 한번 주목을 해보시죠. 한편 이런 궁금증들을 갖고 국내 증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은주 앵커가 준비했습니다. 네, 어제 우리 증시 하루 쉬어가는 동안 간밤 미 증시 다시 한번 약세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중동의 리스크 때문에 전반적으로 위험 요소들이 많이 부각되고 있는 시장인데요. 오늘 우리 시장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게 될지 일단 지난 거래일 마무리됐던 시장 상황부터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장중에 그래도 나름 좀 반등을 해주려는 시도는 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양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이날도 코스피에서는 외인과 기관들의 매도세 크게 나오면서 1.2%대 지수 하락을 보인 채 2560선에 마무리 지었습니다. 코스닥은 그래도 장중에 그나마 빨간불을 잠깐 켜주긴 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약세 마무리 지으면서 762선까지 내려갔고 이 안에서 기관들과 외국인들은 어디에 집중을 했을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3분기 동안 외국인과 기관들 그리고 개인들의 성적을 놓고 봤을 때 개인들은 9%대 손실을 봤다라고 하고요. 외인들은 13%대 오히려 수익률을 챙겨갔던 한 분기였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개인들이 가장 많이 샀던 종목 1위는 바로 삼성전자였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가장 많이 담아냈다라고 하는데 삼성전자가 지난 거래일에 결국 5만 전자까지 장중에 터치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죠. 외인들은 지금 18거래일 연속으로 우리나라 반도체주들을 매도세로 대응을 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과 개인들의 엇갈린 대응 그리고 그와 함께 나타난 엇갈린 성적표를 보면서 우리가 좀 어느 쪽에 더 집중을 해봐야 될지 함께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성적표를 들었던 3분기의 외국인들의 성적표와 함께 지난 거래일에 외인들은 어떤 종목들을 샀는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면 3분기에 가장 많이 사들였던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날 장에도 순매수 상위권에 이름을 다시 한번 올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육해공뿐만 아니라 이제 우주까지 더해지면서 말 그대로 방산 안에서는 최강자로 불리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날 장에서는 1위권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ESS 기술과 함께 최근에 실적 기대감이 많이 나오고 있죠. 역대 최고의 분기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외인들은 이날 코스닥에서 서진 시스템을 대거 매수하는 흐름도 포착이 됐습니다. 기관 쪽도 열어보도록 할 텐데요. 기관 쪽 안에서도 사실 이 코스피 안에서의 대형주들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다만 지난주 금요일에 신규 상장했던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가 1위로 이름을 올리는 모습이었는데 현재 미국과 중국 갈등 가운데 가장 큰 수혜주로도 부각이 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변동성도 계속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에코프로 형제들이 지수 상승과 함께 기관 쪽에서의 매수세를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슈단에서의 어제장, 지난장도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 우리에겐 지금 나오고 있는 모든 이슈들이 그저 부담으로만 작용되고 있는 시장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9월에도 분위기는 긍정적이지 않았지만 10월 들어서 두 거래일 연속으로 큰 폭의 지수 하락이 이어졌고요. 금투세 논란이나 밸류업과 관련된 실망감 또 여기에 중동 지역의 긴장과 중국의 부양책 때문에 우리 증시의 매력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 증시 지수 하방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랐던 쪽의 이슈들과 종목들도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 알루미늄 관련주들이 두 자릿수 이상의 큰 폭의 상승 흐름을 받아갔습니다. 미국의 중국 대리기 이슈와 함께 오히려 국내주에서 수혜를 받아가는 종목들 이렇게 체크가 가능했고요. 중국 알루미늄 아출제 최고 376%의 덤핑 판정을 내렸고 우리나라는 최대가 3%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에 대한 수혜를 우리 관련주들이 받아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 지난 장에서 함께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개의 이슈는 저희가 시간의 이슈로 함께 점검을 해봤던 이슈였는데요. 이날 장에서 두 자릿수 이상 큰 폭의 오름폭을 바로 보여줬습니다. 일단 테슬라 로보택시 데이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사이버 트럭에서 이제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활성화됐다라는 소식 함께 점검을 해봤었죠. 라이콤이 22%대 그리고 우리넷도 15% 오르면서 자율주행 관련주들의 변동성이 이날장에서 나왔었고요. 그리고 빗썸이 나스닥에 상장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 함께 점검했었는데 이 빗썸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관련주들이 일제히 큰 폭의 오름폭을 보였습니다. T사이언티픽은 30% 상한가 안착을 했고 이제 T사이언티픽의 대주주인 위지트 같은 경우도 9%대 그리고 NSENM도 7% 가까운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단기적인 이슈로만 점검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장 안에서의 변동성은 추가적으로 주의를 해보시고요. 개장하기 전에 우리가 확인해볼 새로운 재료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분위기 좋진 않았지만 그 안에서의 엔비디아의 상승 흐름은 굉장히 눈에 띄었었죠. 젠슨 황 CEO의 발언과 함께 간밤 엔비디아의 주가가 크게 오름폭을 보였는데요. 영어 단어로는 insane, 한국어로 그대로 직역하면 말 그대로 미쳤다라고 풀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블랙웰 수요와 관련해서 엄청난 자신감을 이번 인터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비쳤는데 사실 지난 2분기 실적 그렇게 크게 나쁘진 않았지만 그 뒤로 주가가 하락했던 배경 중에 하나가 바로 블랙웰의 생산 지연이 있었죠. 생산 자체는 지연되고 있다는 소식이 있었지만 이제 본격적인 양산과 함께 지금 엄청난 러브콜을 받고 있다라고 현재 상황을 젠슨 황 CEO가 전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엔비디아가 내밀고 있었던 GPU 시리즈를 확인을 해보면 지난 2020년도 때 암페어 출시를 시작으로 호퍼 시리즈 그리고 올해 말부터 출시 예정인 블랙웰 시리즈 그리고 26년도에 루빈까지 지속적인 라인업은 확인이 가능한 상황인데 지금 블랙웰 출시와 관련된 시장 안의 기대감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 오늘 장중에 엔비디아의 주가를 크게 움직였다라고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CNBC 측에서는 블랙웰 대당 3만 달러에서 4만 달러 사이에 팔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오늘 해당 이슈를 그대로 엔비디아가 장중에 3%대로 가격 방영을 해줬는데요. 오늘 전반적으로 반도체 관련주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5%의 오름폭을 보였는데 최근에 굉장히 부진했던 국내 반도체 주들에게는 또 하나의 긍정 이슈가 될지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증권사들의 의견을 함께 확인을 해보면 나름 긍정적인 입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주면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까지 예정이 돼 있는 만큼 오늘 국내 주들의 변동성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외국계 이 기관 쪽에서는 삼성전자와 관련해서 매도 리포트라든가 목표가를 하향으로 조정하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낮은 목표가 현재 5만 5천 원까지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낮춰잡은 리포트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 전까지의 변동성은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시죠. 그 외 연결고리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간의 거래에서 변동성을 보였던 이슈와 종목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 난선 알미늄이 상한가 안착을 했습니다. 앞서서 그 전날장 이슈로 함께 확인을 해봤던 미국과 중국의 알루미늄 압출제와 관련된 이슈 때문에 오름폭을 보였고요. 관련주가 상한가 다시 한번 안착을 한 만큼 오늘도 해당 테마 알루미늄 관련해서 변동성이 나올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들, 최근에 에코프로 관련주들 지속적인 가격 상승을 보여왔었는데 오늘은 조금 부정적인 이슈 때문에 주춤할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4가지의 신규 배터리를 개발하겠다라는 예정 소식을 전했는데 중요한 건 지금까지 LG 엔솔이나 파나소닉이 테슬라에게 배터리를 만들어서 주고 있었죠. 근데 이제 자체적으로 배터리를 생산한다라는 소식을 전한 만큼 우리 국내주들에게는 다소 좀 부진한 이슈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 오는 25년도부터 사이버 트럭에 탑재하기 위해서 신형 배터리를 생산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 그와 함께 동시에 전해진 게 바로 전기차 캐즘에 대한 우려감이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 연간 판매량 감소에 따른 주가 하락을 JP모건이 다시 한번 경고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고 또 도요타 같은 경우도 현재 전기차 수요 둔화로 인해서 생산을 50만 대 축소하겠다라는 이슈를 가지고 왔죠.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 어떻게 소화해낼지도 함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간밤에 급등했던 석유 관련주들, 유가 관련주들을 오늘 어떻게 반응할지 보셔야겠습니다. 지난 2주 동안 화학 관련주들 업황 자체로 놓고 봤을 때는 4%대 지수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유가 상승과 함께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종목들 오늘 장중에 다시 한번 움직임이 나올지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중동의 리스크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미증시 해당 리스크를 그대로 받아내면서 장 마무리가 됐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도 동일한 양상으로 진행이 될지 개장 상황까지 이데일리 TV와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